에릭남은 우리 스태프들 말고 혼자 여행 가봤어요? 네. 실제로 혼자 갔을 때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캄보디아를 혼자 갔어요. 캄보디아 발리. 발리. 한 몇 박 며칠 정도? 캄보디아 한 3박 4일인가? 3박 4일 정도 가고 네. 또 발리도 가고. 발리도 한 2박 3일. 혼자서 힐링이 많이 되고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자, 그럼 그런 3시를 위해서 에릭남의 플레이리스트 혼자 여행을 떠날 때 공항 탑승 게이트에서 비행기를 이제 바라보면서 네네. 들으면 좋은 노래인데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이제 뭐 인천공항이든 김포공항이든 또 김해공항이든 청주공항이든 대구공항이든 성남공항이든 생각하시고 직접 불러준다면요. 네. 하바나 우나나 Half of my heart is in Havana, oh na na, yeah. He took me back to East Atlanta, oh na na. But my heart is in Havana. There's something about his manners, Havana, oh na na. Oh na na, 마지막에 oh na na. 정재 씨가 뭘 들어도 좋죠. 아 나도 비행기 타고 싶다. 요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노래가 일단 제목이 뭐죠? 하바나입니다. 하바나 가수가 카밀라 카베요. 이게 네. 저 헬스장에서 자꾸 이 노래가 나오는데 사실 이 노래가 템포가 딱 비트가 있는 것도 아닌데 없지도 않아요. 그래서 네. 러닝 머신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게 실룩 실룩하면서 하바나 봐봐. 에. 여러분 에. 금방 아 가면 에. 바나나 에. 아니고 여러분 하바나로 쿠바로 갑시다. 하바나 바나나 Half of my heart is in Havana. 오, 나 영춘. 여러분 보라 보시면 영춘 형 지금 관절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시지? 48살 관절 보세요. 이 노래가 이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네. 아 지금 너무 떠나고 싶은 느낌도 들고요. 문지현 씨도 오전부터 귀요강하네요. 벌써 여행 가는 기분. 네. 그런 기분 드시죠? 이은영 씨가 에릭남 목소리 what? what 아닙니다. what? what? 너무 좋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